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내년 상반기에 기아차의 볼륨 SUV 신형 소렌토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이번 신형 소렌토는 4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모델이죠. 1세대 모델은 2002년도에 출시가 되어서요. 2009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당시의 디자인 기준으로 보면 멋진 디자인 때문에 렉서스 RS와 닮았다는 그런 평가를 받았었죠. 그리고 2세대 소렌토는요, 2009년도에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2014년도에 단종이 되었습니다. 기아차의 디자인 혁명을 일으켰던 피터 슈라이어가 디자인에 참여했었고요. R엔진이 처음 탑재가 되면서 국내뿐만 아니라 미국 시장에서도 산타페보다도 많이 팔린 그런 모델이었습니다. 그리고 3세대 현행 소렌토죠. 2014년부터 현재까지 출시가 되고 있는데요. 서자인 기아차가 현대차인 산타페를 넘어설 수 있다는 점을 당당하게 보여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1부에서 국내에서 포착된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을 알려드렸습니다. 처음 포착된 차량의 경우 위장막 덮개가 뭐 앞에 뿐만 아니라 뒤에도 모두 촘촘하게 가려있다 보니까요, 외부 디자인 특징을 알아보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 달 전인 2부에서는요, 알프스 부근에서 포착된 4세대 소렌토의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국내에서 포착된 차량과 달리 전면부의 위장막 덮개가 제거가 되었고요. 전면부 디자인의 특징을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새롭게 포착된 부분을 중심으로요, 디자인 특징을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이번 3부에서는요, 독일 리르부르크링에서 새롭게 목격된 위장막 차량을 통해서요,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 특징을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사실 이번 3부 영상은요, 최근 신차 소식이 워낙 많다 보니까요, 조금 뒤에 작업을 하라고 연목구름 생각했는데, 구독자분들이 해외 매체를 통해서요, 포착된 사진을 먼저 보시고요, 디자인 특징을 분석해달라고 요청하셔서 예상보다 조금 빨리 작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연목구름에게 뭐 이러한 일정보다 구독자 한 분들의 요청이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2부에서는 알프스에서 목격된 4세대 소렌토는요, 국내에서 포착된 차량과 달리 전면부 덮개가 제거가 되었지만 여전히 후면부는 촘촘하게 위장막 덮개로 가려져 있다 보니까요, 디자인을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독일 뉴르부르크링에서 포착된 차량의 경우는요, 덮개가 완전히 제거가 되었고요, 위장막 테이프로 가려져 있지만 외부 디자인은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보안 수준이 한층 이전보다 낮아졌다는 말이겠죠. 4세대 소렌토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가 될 예정이기 때문에요, 늦어도 뭐 3월 정도면 출시가 된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지금이 7월이기 때문에 길어야 뭐 앞으로 한 8개월 정도? 반년 정도 뒤에는 출시가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올해 연말이나 내년 연초에는 대표적인 글로벌 오토쇼들이 개최가 되죠. 글로벌 오토쇼에서 선보이기 위해서는 뭐 현재 시점이라면 디자인과 내부 부품이 거의 확정된 표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다음 영상을 뭐 연목구름이 알려드린다면요, 아마 4부 영상이 될 것 같은데, 대부분 확정된 내용으로 4세대의 소렌토 소식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목구름이 최근에 올려드렸던 제네시스 GV80의 8부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초기에 목격된 위장막 차량의 테일램프 디자인과요, 그리고 앞으로 출시가 한 4개월 정도밖에 안 남은 이런 상태에서 목격된 위장막 차량의 테일램프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연목구름이 알려드렸는데요, 4세대 소렌토도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SUV를 대표하는 투톱이 있다면요,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하는 산타페와 그리고 소렌토가 그 주인공이죠. 기아차 소렌토는 현행의 3세대 모델로요, 최근 페이스리프트가 적용되었죠. 출시된 지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여전히 건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신형 산타페가 출시하기 전인 2017년도의 경우는요, 소렌토는 대한민국에서 뭐 영향력이 판매량이 가장 높았던 산타페를 누르고요, 대한민국 중형 SUV 시장에서 당당히 1위를 차지하는 기염을 보여줬죠. 소렌토의 인기의 비결은요, 상남자 같은 믿음직한 스타일과요,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으로, 중형 SUV 중에서 소렌토 이상의 실내 공간을 제공하는 SUV는요, 국내뿐만 아니라 글로벌에서도 사실 찾아보기 힘듭니다.
수입 대형 SUV와 비교해야 될 만큼 여유로운 실내 공간을 제공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트렁크, 적재 용량 면에서도요, 중형 SUV 중에서 최고 용량을 제공하는데요. 레저 활동이 많거나요, 캠핑 등을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이만한 SUV를 찾아보는 것도 사실 힘든 것이 소렌토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동급 대비 넓은 실내 공간은 차박을 즐기기에도 정말로 좋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죠. 연못구름이 유럽 기준의 VDA 방식으로요, 트렁크를 측정해 보니까요, 신형 산타페가 625리터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했지만요, 소렌토는 이보다 큰 665리터의 트렁크 적재 공간을 제공하는 것으로 조사가 되었습니다. 40리터의 차이는요, 1리터 박스를 무려 40개나 더 적재할 수 있는 차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이러한 차이는 사실 실용적인 영역에서는 보다 큰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가 쉽게 알 수 없는 부분이라서 차량을 구입하실 때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고요, 만약에 뭐 여러분이 모르신다면 연못구름에게도 뭐 댓글 등의 문의로 알려주신다면 아는 범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4세대로 풀체인지 되는 신형 소렌토는 어떤 경쟁력을 제공할까요? 최근 독일 뉘르부르크링에서 4세대 소렌토의 주행 테스트 장면이 새롭게 포착되었습니다. 현행 모델인 3세대와 동일한 각도에서 비교해보면요, 차이점을 찾아보기 쉽겠죠. 차이점을 발견하셨나요? 전면부에서요, 후면부로 비교해보면서요, 어떤 점이 달라졌는지 세부적으로 비교해보겠습니다. 전면부 헤드램프까지 이어진 캐릭터 라인은 대담한 느낌이면서요, 보다 공격적인 느낌까지 받게 됩니다. 공격적인 디자인이라고 말씀드린 이유는요, 잘 보시면 보닛이 튀어나온 듯한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확실히 카리스마가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드리는 부분은 연못구름의 상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못구름은 최근 셀토스에서 선보인 헤드램프와 헤드램프 사이를 연결하는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이죠. 이러한 디자인이 4세대 소렌토에서도 유사한 방식으로 적용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 디자인이 적용된다면요, 아마도 동일한 부분에 적용될 것 같은데요, 최근 기아차가 글로벌 최고 수준의 디자인을 선보이고 있는 만큼요, 볼륨 모델인 4세대 소렌토는 기아차의 모든 역량을 쏟아부을 것으로 감히 예상됩니다. 두 번째 차이점은 사각지대를 줄이는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가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사이드 미러의 위치는요, 1열 문에 부착되어 있죠. 덕분에 A필러에는 쪽창이 새롭게 추가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쪽창을 통해서요, 운전자는요, 시야를 조금 더 확보할 수 있게 되었죠. 또한 개방감이 좋아지고 사각지대까지 줄어들게 됩니다. 플래그 타입 사이드 미러의 경우는요, 고급차부터 시작돼서 적용이 되었는데요, 4세대 소렌토에 적용된다는 점은 분명히 좋은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세 번째 차이점은 높아진 캐릭터 라인이죠. 측면부에서 볼 수 있는 캐릭터 라인은 자동차의 성격을 알려주는 대표적인 디자인으로요, 현행 소렌토의 경우 캐릭터 라인이 도어 손잡이를 지나가지만요, 4세대 소렌토의 경우 도어 위쪽을 지나가는 것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또한 기울기도 뒤로 갈수록 좀 더 높아지는데요, 캐릭터 라인이 높아진다는 점에서는요, 좀 더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했음을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네 번째는 기아차가 최근에 들어서 디자인을 정말 잘하고 있죠. 연못구름은 기아차의 신차 리뷰를 할 때 연일 와우 이런 표현을 감탄사를 쓰게 되는데요, 4세대 소렌토에서도 유니크한 디자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전면 핸더와 1열 도어 중간에는 가니쉬 디자인이 새롭게 적용되었습니다. 가니쉬는요, 밋밋한 측면부 디자인에 포인트 역할을 하게 되는데요, 기아차 SUV 최초로 4세대 소렌토에 적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르노 삼성 QM6에서 찾아볼 수 있죠. 연못구름이 가니쉬 디자인을 살짝 삽입해 보았는데요, 이런 디자인 효과를 보여주게 될 것 같으니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C필러 쪽창에서도 가니쉬를 찾아볼 수 있는데요, 기아차가 4세대 소렌토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억하실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요, 기아차가 미국 시장에서 선보인 대형 SUV 텔룰라이드의 경우 P필러 아래에
위로 솟은듯한 디자인을 삽입했었죠. 이러한 디자인 요소는요, 텔룰라이드를 각인시키는데 큰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도 두 군데에 포인트로 가니쉬를 추가하면서요, 밋밋해 보이는 측면부에 디자인 효과를 제공하게 되고요, 소렌토만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 차이점은 3열 윈도우 디자인이죠. 현행 소렌토의 경우 3열 윈도우 디자인이 완만하게 모서리 부분이 처리되어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4세대 소렌토의 경우 살짝 위로 올라간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도어 손잡이 위로 올라간 캐릭터 라인과 함께 디자인이 함께 조화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덕분에 현행 소렌토가 듬직한 30대 동네 아저씨와 같은 친근감 있는 측면부 디자인을 보여준다고 한다면요, 4세대 소렌토의 경우 뭐 동일한 30대지만요, 스타일리시한 멋진 아저씨를 보는 것 같은 느낌으로요, 좀 더 스포티하고 한층 젊어진 듯한 디자인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측면부 디자인을 비교해보면 어떻게 보면 비슷해 보이지만 상당히 많이 다르죠. 비율과 자세에 있어서 훨씬 좋아졌다고 할 수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는 전장과 휠 베이스가 커지면서요, 전고는 거의 비슷하거나 살짝 낮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자세는 쿠페형 SUV처럼 좋아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후면부 윈도우 기울기도 현행보다 좀 더 눕혀진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SUV에서 3열 공간의 머리 공간이죠, 헤드룸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직에 가깝게 디자인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기울기를 이렇게 좀 더 눕힐 수 있다는 점에서요, 현행 세대보다 3열 공간이 보다 확보가 되어 있음을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위장막 커버가 제거된 후면부의 디자인에서 몇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죠. 이전 영상에서 후면부는 위장막 커버 때문에 확인할 수 있는 디자인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현행 소렌토와 동시에 비교해보며 달라진 디자인 특징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리어 윈도우 상부에 제공되는 브레이크 등의 크기가 더욱 확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좀 더 확대해서 보면요, 몰딩이 크기가 커졌죠. 그리고 브레이크 등이 표시되는 영역도 더욱 커지는 것으로 예상됩니다. 현행 소렌토의 테일램프 디자인은 가로로 긴 형태인데요, 4세대 소렌토는 금형으로 이렇게 볼 때요, 상하의 폭이 좀 넓은 네모난 형태의 테일램프 디자인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리어 범퍼 하단의 스키드 플레이트 형상은 기아차의 커스텀인 투원이죠. 투원에서 제공되는 스키드 플레이트처럼요, 좀 더 강렬한 느낌을 제공하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은 세부적인 디자인은 좀 더 시간을 두고 지켜봐야 하겠지만 현행보다 스포티하고 역동적인 디자인으로 변신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4세대 소렌토 디자인의 특징은 기존 소렌토의 디자인 아이덴티티를 그대로 계승하면서요,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면서 소폭 변화한 것 같지만요, 세부적으로 하나씩 비교해보니까요, 풀체인지 수준의 디자인 변경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최근 기아차가 디자인을 정말 잘하고 있죠. 최근 출시된 셀토스나 K7 페이스리프트를 뭐 비춰본다면요,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소렌토는 효자 모델이거든요. 매출이 굉장히 높죠.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을 크게 기대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기능은 연목구름의 예상이라고 말씀드리기 때문에 그냥 뭐 가볍게 뇌피셜 정도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렌토에는 초미세 먼지 센서가 중형 SUV 최초로 탑재가 될 것으로 연목구름이 예상합니다. 현대차 그룹의 발표에 의하면요, 2년 전 자료인데요, 2년 전에 스위스 소재 센서 전문 기업이죠, 센스리온과 차량 내부에 초미세 먼지를 감지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했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드디어 상용화되어서요, 4세대 소렌토에 탑재가 될 것으로 연목구름이 예상합니다. 해외 럭셔리카 브랜드에서도요, 차량에 이렇게 높은 수준의 공기청정 기능을 뭐 제공하지만요, 초미세 먼지 센서를 장착한 차량은 현재까지 발견할 수가 없는데요, 자동차의 경우 일반적인 뭐 가정에서 사용하는 초미세 먼지 센서와 달리 도로의 환경이다 보니까요, 뭐 시시각각 변하는 도로의 사정도 있죠. 막히거나 뚫리거나
또한 온도의 변화도 심하기 때문에 이러한 수준의 높은 기술력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거예요. 국내의 경우 뭐 안타깝게도요, 글로벌에서 미세먼지 등 또 유해물질이 가장 심각한 나라 중에 하나가 아쉽게도 뭐 국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발생하는 먼지나요, 외부에서 유입되는 먼지와 유해가스 등을 정확하게 감지하고 내부 공기 정화 시스템을 가동하거나요, 뭐 유해물질의 양이 너무 많은 경우 뭐 창문을 자동으로 열거나 또는 닫는 등의 기능과 함께 연계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국내에 꼭 필요한 기능이라고 연목구름 생각하는데요, 현재 여러분 차량에 제공되는 공기청정 시스템은요, 사실 뭐 큰 먼지를 뭐 제거하거나 오염된 가스 정도만 걸러주는 기존 뭐 필터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기정화 시스템은 반드시 개선되어야 하며 안전사항과 함께 자동차에서 꼭 필요한 부분이라고 연목구름은 생각합니다. 이런 기술의 일부가 최근 인도 시장에서 공개되었던 영상을 보신 분들이라면요, 셀토스의 발표에서 현대차그룹이 살짝 공개됐었죠. 주위에서 보지 않으신 분들이라면 미처 눈치채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4세대 소네토에 꼭 필요한 편의사항이고요, 꼭 적용되길 연목구름은 기대해봅니다. 이번 3부 영상에서는 4세대 소렌토의 디자인과 함께 새롭게 적용된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과요, 그리고 초미세 먼지 센서가 탑재될 것 같다는 연목구름의 생각을 함께 전달해드렸습니다. 시그니처 LED 라이팅 그릴 디자인과요, 초미세 먼지 센서는 현재까지는요 연목구름의 예상이기 때문에 가볍게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반년 정도만 지나면 4세대 소렌토를 국내 도로에서 만나게 될 것 같습니다. 워낙 높은 상품성을 제공하는 소렌토는 기아차의 볼륨 모델이면서 효자 모델이기 때문에 얼마나 높은 경쟁력을 갖추고 출시가 될지 기대하는 바가 큽니다. 이제 서서히 베일을 벗기 시작했는데요. 산타페나 펠리세이드, 그리고 최근에 출시될 제네시스 GV80이나요, 또는 모하비 페이스리프트 소식을 지난 2년간 국내에서 가장 빠르게 전달해드렸는데요. 4세대 소렌토의 소식도 신속하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공감과 구독은 연목구름에게 큰 힘이 됩니다. 더불어 알림 설정까지 해주신다면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도 화이팅 하십시오.